안녕하세요, 나나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캐나다는 갑자기 여름이 되었습니다. 제 수경 재배 야채들도 정글이 되었고요. 요즘 물을 나흘에 한번 1리터씩 보충해주고 있는데요. 그에 맞게 양액들도 보충해줍니다. 1리터니까 두 가지 양액을 5ml씩 넣으면 됩니다. 뚜껑에 눈금이 있어서 보통은 정량을 넣어주는데 가끔 귀찮으면 쭉쭉 짜서 넣기도 합니다. 제 기계는 물과 양액 보충이 자동으로 되는 제품인데 그냥 수동으로 넣어주고 있어요. 물을 자동으로 넣으려면 수조가 있어야 하고 양액도 얼마마다 넣어야 할지 애매하거든요. 그리고 지난 주말에 라이트 패널에 키를 좀 올려줬어요. 고추가 너무 키가 자랐고 생각보다 너무 잘 자라줘서 이제 상추도 질려가는데 고추를 좀 더 심어볼까 싶어요. 한국 고추는 아삭하고 상큼하게 매운데 캐나다 고추는 살짝 질긴 느낌이라 제가 수확할 고추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. 아, 그리고 이번 주에는 꽃망울도 많이 생겼고 예쁘게 핀 것들도 있습니다. 검색해보니 고추는 Y자로 갈라지는 부분 아래쪽에 잎을 따줘야 튼실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이시겠지만 이미 또 라이트 패널까지 키가 커버렸습니다. 고추잎을 따주면서 깻잎 아랫부분에 너무 많이 나온 순도 따주고 시들시들해져가는 상추도 뽑고 새로 파종했습니다. 그리고 잎들에 가려 안 보였던 빈 구멍에는 오이씨를 파종해봤어요. 또 어떻게 자랄지 기대가 됩니다. 모조리 딴 고추잎은 무쳐 먹어보기로 했는데요. 사실 한국 살 때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서 만들어봤습니다. 살짝 억세기는 하지만 캐나다 시골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 감사함에 먹어야죠. 상추와 깻잎은 매주 이만큼씩 따서 고기나 참치쌈을 싸서 먹습니다. 친구가 나눠주는 막국수 양념에도 양껏 넣어서 먹습니다. 아무튼 지난주에 주문한 스프링클러입니다. 저렴하게 산 건데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잔디는 안 자라고 자꾸 잡풀만 자라서 속상한 요즘입니다.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민들레랑 잡풀을 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자라라는 잔디는 안 자라는 게 제 마당의 룰이죠.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